성모가 성모가 38 다 나오네요. 열어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D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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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대고 daughter 해대고요. 오케이, 조심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오케이, 얘가 무슨 소리 한다? 아, 오. 오 되고요. 얘가 소리 안 난다는 거. 네. 그래서 daughter입니다. 도,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반대말은 네. 뭐죠? 딸이 없는 거요? 예. son이겠죠 뭐. 아, 아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왜 안 나온가? Surfing the internet. Surfing the internet? 네, surf to the internet.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이거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죠. ing 붙이면 하다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얘는 뭐다 그래서?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그러면 얘가 하다시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두 가지요. 뭐 아니면 뭐? 쇼핑하는 것과 쇼핑하는 중인. 그렇죠. 쇼핑하는 중인이면 무슨 시가 무슨 시 된 거예요? 하다 시가 이름 시? 쇼핑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래서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땐 하는 중인. 하는 중인일 땐 무슨 시 된 거다? 어떤 시? 어떤 시 된 거다. 그럼 앞에다가 뭐 surfing 앞에다가 이거 넣으면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쇼핑카드 중이다? 그래,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 된다 했죠?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 다음?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인터넷 할 때 E가 모음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더가 아니고 D라고 하셔야 돼요. On the internet. 에? 뭐야? 다리 왜 그랬어? 상황이 됐어요. 응? 상황이 됐어요. 아, 오, 되게 뭐 심했었나 봐. 오케이. 온 디 인터넷.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인터넷 A.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어요? 누구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떻게? 오케이. 온 디 인터넷의 뜻을 다시 보여드려야 되나요? 요 뜻일 때는 아. 요 뜻일 때도 똑같네.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요? 그래 어디 그다음에 이 뜻일 땐 When? 언제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이럽니까? 아니요. 어떻게? 어떻게죠. 어떻게. 어떻게 네. 인터넷으로. 아. 그래서 on the internet은 where나 또는 how에 대한 답입니다. 네. 어디에서 인터넷으로. 어떻게 인터넷으로. 그럼? 10 year old.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네. 나는 10살이다. I am 10 years.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10 book이야. 10 books야. 10 books. 10 개나 있다 했으니까 단수 와야 되겠어. 복수 와야 되겠어. 복수요. 그럼 얘는 왜 이렇지? 이게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이야. 네. 특징은 중간에 대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읽었으면 이번엔 틀리는 거야. 얘는 네. 없으면 틀립니다. 난 10살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근데 네. 거꾸로 있으면 틀리니까 조심하세요. 예. 그럼 surf. surf. 오케이. 본문에서는 이 뜻으로 쓰이고요. 무슨 네. 시? 하다시요. 오케이. 그러면 하다시가 아까 전에 ing 붙이는 거 보여드렸고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몇 가지 뜻? 네 가지. 네 가지죠. 좋아요. 그래서
뭐? 기억하라 했습니다. 전에 선생님이 안 보내줘도 했나요? 카톡으로? 카톡으로? 왜 그랬었지 싶은데? 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핑하는 것. 서핑하기 위하여. 위해. 이거 똑같고요. 서핑하기 위한 또는 뭐뭐 할, 서핑할 같고요. 서핑해서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넣어 들어갔을 때 결정된다. 네. 됐습니까? 네. 헤이, 투 서프가 무슨 뜻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랑 서핑하기 위한이랑 서핑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이 녀석이. 하는 것 순서대로 것. 외워놓으세요. 그래야지 네. 빨리 묻고 빨리 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각 뜻별로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하자 씨의 툴을 붙여서 뜻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네.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누가 뭐 한답니까? 나는 뭘 한다? 그러면 서핑하는 것.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하다 씨가 무슨 시 됐다? 한번 길어봤자 어떤? 아, 어떤을 원합니까 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한번 길어봤자 Yeah. I want it. 난 그걸 원해. 그래서 하다시 앞에 툴을 붙여서 이 뜻이 되면 이름씨가 됐습니다. 예. Yeah. 자. 비치는 해변이죠. 네. 누가 뭐 했답니까? 웬트는 고의 과거입니다. 네. 갔대요. 어디로? 해변으로. 서핑하기 위하여.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어떤 질문이죠? Where? Where? Where는 여기 있는데요. 어디로 갔다? 해변 갔다. 서핑하기 위하여. Why? 왜죠? 왜? 네. 그렇습니까? 이 뜻이 되면 왜? 라는 질문이 되고 싶어서 to를 붙인 경우고요. 똑같은 네. 선생님이 계속 야, to surf는 그냥 컨트롤 C 해놓자 복사. 계속 어차피 쓸 거니까. 네. 근데 뜻이 다 달라지네? 이번에는 It's time to surf. 뭘까요? 그것은 서핑할 시간이야? 서핑할 시간이다. 네. 오케이. 그래서 하다 씨가 무슨 시 됐다? 어떤 시간? Time to surf. 서핑할 시간. 서핑할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To surf hard time. 영어에서는 어떤 시기가 길어지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시가 뒤로 가버렸습니다. 네. 길어져서. 우리말에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요. 네. 얘를 우리말로 쓰면 자 it은 이럴 때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아무 뜻도 없습니다. 그래서 to surf가 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time 이렇게 해석해요. 그니까 타임이 무슨 시죠? 안녕하세요. 이름씨. 그렇죠. 이름씨는 어떤 시에 꾸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요. 뒤로 가버렸어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 할 거냐면은 이건 뭘까요? 내가 어떻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서핑을 행복하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 행복하다. 서핑을 하기 때문에? 서핑해서. 그렇죠. 서핑하기 때문에 서핑해서. 네. 됐습니까? 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라고 물으면 물었을까? 왜? 난 행복하대. 왜 행복하대? To surf 해서. 됐습니까? 네. 자, 이걸 이제 내년이면 성모가 중학생이죠. 네.
중학생이 되면 학교 선생님이 to 부정사다 이러면서 되게 어려운 말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네. 좀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to 부정사 이런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쉽게 네. to 뒤에 하다 식으면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뭐 to 부정사라는 얘기 어차피 내년에 들을 거니까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to 부정사는 부정이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not을 떠올리는데 not하고는 아무 뜻이 관계가 없습니다. 예. 한자입니다. 예. 여기에서 부정사란 뜻은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의 덩어리라는 뜻의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뜻이 정해지지 않았냐? 선생님, 선생님 성모가 to 뒤에 하다시가 있는 걸 들고 와서 나한테 뜻을 물어봤어. 네. 그럼 나는 뜻을 정해서 얘기해 줄 수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예. 무슨 뜻이 될지는 이와 같이 문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볼까요? want want죠. 잠깐만 도헌 너는 수업하는 요일 맞아? 왜요? 너 수업하는 요일 맞아? 왜요? 너 수업하는 요일 아니야? 아! 네 수업하세요. want 무슨 시죠? 무슨 시죠? 뭐 이거 하면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녀석이네. 아 양력시. Can't. 어유 선생님이 가야 될 텐데. 바빴어. 일단 가겠어요. 어 이거 전번에 선생님이 수업했던 거지.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없다죠. 네. 해서는 안 된답니다. Should가 해야만 한다니까. Not 붙이면 shouldn't, should not 또는 줄여서 shouldn't. 네. will not 줄이면 want 되고요. 네.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된다고 그랬더라? 하다시.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심지어 이런 녀석들도 뭐가 돼야 된다? be, can't be, want be, shouldn't.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가 간다라는 표현은 he goes죠. 네. 근데 그가 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다가 want 집어넣으면 he want go. 원래 모습대로 와야 돼요. 네. 양념씨는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조건 뒤에 꼭 하다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됐습니까? 네. 양념을 뿌리는 대가를 지불하라 말이야. 예. 됐습니까? 예. 오케이. 오호호.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얘는 좀 이따 1대1로 선생님이 설명할 거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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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하다 시. 그러면 요렇게 해 볼까요? 몇 가지? 네 가지. 뭐? 이해하는 것. 이해하기 위한. 이거부터 하자 했습니다. 아, 이해하기 위하여. 이해하기 위한. 이해해서. 그래서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 단어 할 때 나오는 형태는 다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로 일단 배웁니까? 두. 두가 들어있는 네. 형태로 배우는 거야. 네. 여기에 만약에 그가 이해한다 할 때는 이게 아니고 does가 들어갈 테니까 얘 모습이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네. did가 들어간 형태는 네. 이렇게 될 것 같죠? 아니고요. 얘 모습이 좀 바뀌어요. did가 들어가게 되면 과거형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 과거형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들은 좀 외워 놓으셔야 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 미리 할 겁니다. 예. 계속해서 say. say. say 말고도 말하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 말하다라는 단어가 speak도 있고 say도 있고 talk도 있고 tell도 있는데 어떻게 써요라는 건 선생님이 차차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does가 들어간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학생들한테 읽으려 그러면 이게 say니까 says라고 하는데 이거 발음은 says라고 해야 돼. says. 네. 나중에 발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45 minutes a day. 또 길었죠. 오, 열심히 네. 했네요. 45 minutes a day. 자, 여기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주의사항 둘 건데요. 네. 일단 이 45에서 40가 40인데요. 4가 네. 뭐죠?
four. 14은 10대를 teenager라고 하면 teenager. 10대는 13살부터 19세까지인데 전부 다 teen이란 말이 다 들어가. 13, 14, 15, 16, 18, 19.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10 몇 이러면 자, 10이라고 12는 좀 아예 단어가 다르고요. 11, 12.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teen이 다 붙습니다. 자, 어쨌든 네. 자,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4하고 14하고 3하고 스펠링 주의하라는 얘기죠. 네. 어떤 스펠링 주의 사항이 있습니까? 똑같아 보이나요? 뭐 비슷해 보이나요? 물론 다르긴 한데 자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거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minute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여기 45나 되니까 만약에 1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됐습니까? 여기 45나 둘 이상의 아주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형태 써야 된다? 복수 형태 써야 돼요. 예. 그 다음에 became, became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예. 됐습니까? 보통은 뒤에 d나 ed를 붙이면 did가 들어간 건데 이런 녀석을 보고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 하다시라고 합니다. 네. enough. 자, enough는 주의할 사항이 뭐냐? 네. 충분히, 충분한 C가 달라요. 네. 충분히는 무슨 C냐면 어찌. 충분한은 어떤. 중학교 올라가면 어떤 C를 보고는 형용사라고 할 거고요. 네. 어찌 C를 보고는 부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를 주의하냐 하면은요. kind는 친절한이란 뜻이거든요. 네. 종류란 뜻도 있지만 친절한. 그러면 얘가 친절한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야? 네. 근데 얘의 뜻을 친절하게로 바꾸면 어찌 말한다, 친절하게 말한다, 어찌 시가 된 거예요. 근데 kind가 친절하니 친절하게가 되고 싶으면 kindly 이렇게 돼요. 네. 얘가 일반적인 녀석이야.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가 됩니다. 예.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네. 자기 혼자 어떤 시도 되고 ly 안 붙이고 어찌 시도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스펠링도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wasn't. 그렇죠. 얘 발음 이상하게 하는데 wasn't입니다. wasn't. 됐습니까? 예. am과 is의 과거형입니다. 네. be 동사입니다. 뭐 얘가 들어가 있으면 문장의 세 가지 종 중에 뭐니 하면 be 동사인데 과거형이네요라고 하면 됩니다. 얘는 did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하다시가 아니니까. 네. win. win.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과거형은 won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건 몇 가지 뜻이지? 두 가지? 뭐 하고 뭐? 이기는 것과 이기기 위한? 이기는 중인. 아, 이기는 중인. 이기기 위한? 어? 이기는 것 되네. 이기는 것. 어? 이기는 것 만드는 또 다른 방법 하나 배운 것 같은데? 네 가지 뜻. 이기는 것. 이기기 위하여. 이기기 위한. 이겨서. 어? 이것도 이기는 것 될 수. 이 형태도 이기는 것이 될 수 있고 이 형태도 이기는 것이 될 수 있네. 네. 알겠습니까? 예. 둘 다 무슨 시? 하다시. 이름 시. 나 이름 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하자. 얘는 근데 네 가지, 얘는 두 가지, 그리고 는 중인이야. 나머지 하나는 네. 어떤 시라 해서 어떤 시. 네. 그다음 더 인터넷. 인터넷, 네 인터넷.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네. 인터넷은 특별하기 때문에 더를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다음 use. use. 자, 이 녀석은 좀 특이한데요. 얘를 이렇게 쓰고 use라고 발음하면 이 뜻이고요. 네. 똑같이 썼는데 얘를 use라고 발음하면 이 뜻입니다. 네. 그러면 use라고 발음하면 무슨 시란 말이야? 하다시. use라고 발음하면? 이름 시요. 알겠습니까? 예. 다음. fav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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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시요? 그렇죠. favorite game 하면 좋아하는 게임. 그러니까 가장 네. 좋아하는, 매우 좋아하는
more than. 그렇죠, more than. More than. 그러면 more than 45 minutes 하면 뭘까? More than 45 minutes. 하루에 45분 어데이 이상. 어데이를 붙였습니다. 45분 이상. 네. 어데이를 붙이면 하루에라는 뜻이고 네. 그다음 이건 사람 이름이니까 스펠링 주의 안 하셔도 되겠어요. 혹시 저기 스펠링스라고 나와 있으면 안 써도 돼요. 네. 근데 아 참 어쨌든 빌 게이츠 안만 길어봤자. 빌 게이츠를요. 안만 길어봤자. He. 알겠습니까? 예. 남자 이름 같죠? 네. 다음에 sad. sad. 슬픈 이라는 단어하고 발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네. 걔는 스펠링이 SAD고요. 얘는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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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펠링 주의하시고 하다시입니다. 스펠 SPEND가 맞죠? S 스파닉스 안 했냐? S P E N D는 아는데 그 스파닉, 발음을 까먹었어요. 발음이 뭐였어? Spend. 그래. Spend. 이놈아. Spend. 맞습니까? 네. Minute. Minute.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미누테. 네. Minute. Ten. Ten. Ten은 선생님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네. 이것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긴 한데 네. 달라요. 네. 이거는 그 순간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그거를 한 다음에라는 뜻이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뜻. 그래서 문장 속에 이 세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리는지 늘 다음 과정은 읽기 연습이죠. 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네.